공부의 왕도를 보고 자신만의 공부법 개발에 도움을 받았다는 이윤범 군. 그랬던 그가 이번엔 공부의 왕도의 주인공이 되었다. 제 공부의 왕도 나오는 편을 보고 다른 후배들이 봐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그런 노력 덕분에 자신이 목표한 꿈에 더 가까이 가게 된 이윤범 군. 과정이 더욱 빛나는 이윤범 군의 특별한 공부법이 지금 공개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의미 있는 마무리 졸업식. 학생들의 얼굴엔 아쉬움과 설레임이 함께한다. 양곡고를 졸업하는 윤범 군에게도 졸업식의 감회는 남다르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동시 합격은 물론 임재의대에 입학을 하게 된 윤범 군. 인제의대, 카이스트, 서울대 뭐 다 붙어가지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성실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데 있으니까 그게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또 누구보다 자신을 잘 파악했던 윤범 군 때문에 자기에게 늘 맞는 공부법을 고민했고 결국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었다. 졸업식까지 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친구들과 윤범 군. 그동안은 한 교실에서 같은 공부를 해왔지만 이젠 각자의 전공을 살려 제갈 길을 갈 친구들. 입학하면 한동안 만나지 못할 친구들이기에 이 시간이 더 소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친구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낸 윤범 군이 집이 아닌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대학 입학을 앞둔 지금 대학에서 배울 내용들을 미리 찾아보기 위해서다. 인공장기에 관심이 많았던 윤범 군은 시간이 될 때면 도서관을 찾아 의학 관련 책을 찾아봤고 결국 이런 노력 덕분인지 의대까지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윤범 군은 학교를 다닐 때도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인 학생이었다. 자기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욕심이 많아서 꾸준히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이렇게 어떤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요. 어느덧 밖은 어두워지고 대신 이곳저곳 학원들의 불빛이 먼저 어둠을 밝히고 있다. 이 시간이면 을에 학원을 찾는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각자 나름의 이유들로 학원을 다녔지만 윤범 군은 오히려 친구들과 다른 선택을 했다. 저는 학원을 안 간 거보다는 못 간 거에 좀 더 가까워요. 학원에 안 간 것이 아니라 못 간 것이라고?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가 싶었지만 하교 후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는 윤범 군. 불안한 마음에 학원을 찾는 친구들과는 달리 윤범 군은 항상 해야 할 공부는 많았고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깝고 불안했다. 가뜩이나 저 혼자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학원을 가게 되면은 그마저도 시간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혼자 저 혼자 공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만의 공부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학원을 가지 않으니 공부할 시간은 나름 확보가 됐지만 과목별로 어떻게 나눠서 공부를 하느냐가 늘 문제였다. 중학생 때 하던 공부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기에 더 힘이 들었다. 특히 국어 점수는 잘 나와야 2등급. 유독 공부 방법도 어렵고 성적도 안 나오는 국어는 윤범 군에게는 취약 과목이었다. 결국 첫 모의고사는 4등급. 결국 공부한 시간과 결과가 비례하겠지 싶어 국어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지만 성적은 눈에 띄게 오르지도 않았다. 어렸을 적 독서량이 적었던 게 아무래도 근본적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 한 1, 2개월에도 한 권도 안 읽는 수준
글을 읽거나 이해하거나 또 글을 빨리 읽어야 되거나 그런 점이 있어서 당연히 독서와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고를 당하게 된다. 1학년 1학기 때 기숙사 선배들과 축구를 하다 부상을 당하게 된 윤범군. 부상을 당하니 여러모로 공부에 지장이 생겼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부상을 당한 손은 오른손. 오른손잡이가 한동안 오른팔과 손을 쓸 수 없으니 생활 속 불편함은 물론 공부까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때는 진짜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나중에 부모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은 조급해졌지만 다친 손을 원망하고 있을 순 없는 일. 상황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야 했다. 결국 손 대신 눈으로 더 자세하게 지문을 읽어보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조금씩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문 하나하나를 깊게 파서 모르는 게 없이 걸리는 부분이 없이 그런 공부법을 얻게 돼서 지금 되돌아보면은 나쁘지만 않았던 경험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에 집중해서 지문을 읽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훈련한 후 결국 국어 문제를 푸는 자신만의 방법까지 찾아내게 된다. 먼저 이렇게 딱 문제를 보고 지문의 길이를 따라서 적당하게 시간 체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한 이 6분에서 7분? 7분으로 측정을 하면은 쭉 문제 풀다가 문제를 만약에 3분 문제를 못 보고 거의 7분 다 돼가면은 실제 시험장처럼 찍어야 돼요. 그냥 그 정도로 시간에 대해서 엄격하게 자기가 스톱워치 앞에다 두고 먼저 한 지문당 적당한 시간을 측정 시험처럼 풀어본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풀이 시작했을 때부터 이때부터가 제일 중요한데 눈 지문도 자세하게 읽고 모든 문단마다 한 줄씩 내용을 요약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 지문 전체의 내용을 또 한 줄 요약을 해요. 지문을 자세하고 깊게 읽다 보면 문단별 주제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각 문단별 주제를 찾아 한 줄로 요약을 해두고 그 다음 지문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함으로써 지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답지를 펼치고 채점을 먼저 진행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푼 답하고 두 번째 푼 답하고 다를 때나 두 개 전부 다 틀렸을 때가 중요해요. 왜 4번이 답인지를 천천히 하나하나 읽어봐요. 답이 틀렸을 경우 하나하나 틀린 답을 꼼꼼히 분석하고 틀린 이유를 자신이 쓴 답과 비교한다. 처음에 시간 재서 풀고 그다음 분석하고 그다음 답지와 비교하면서 한 번 더 답지와 지문까지 자세히 읽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은 보통 이렇게 하면은 한 비문이랑 길면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 어려운 지문 제가 이해 안 되는 지문을 전 어쨌든 2시간도 걸릴 때도 있어요. 양보다 질을 고려한 윤범군의 국어 문제 풀이법 3단계. 첫째, 한 지문당 적당한 시간을 책정 실제 시험처럼 푼다. 두 번째로는 지문을 한 문단씩 한 줄로 요약. 그 다음 지문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한다. 마지막으로 답안지의 분석과 자신이 적은 답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비교 정리한다. 한 지문을 보더라도 깊고 정확하게. 결국 질에 집중한 국어 공부법은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결국 윤범군은 자신에게 맞는 국어 공부법을 찾게 된 것이다. 불안감이 많이 없어졌죠. 제 공부법을 해서 제가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앞으로 계속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 지문에 집중하는 공부 방법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학생들이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답이 나오고 그게 점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반대로 문제보다는 지문 하나를 가지고 깊게 아주 파고든 거예요. 지문 속에
있는 그 출제 요소들, 그러니까 지문의 구조들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한 문단씩 정말 제대로 파고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을 제대로 읽어내니까 문제의 출제 요소가 보이게 되고 정답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그런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윤범군이 국어는 질에 집중하는 공부를 했다면 수학은 양에 집중을 했다. 3년 내내 수학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양에 집중한 공부법 때문이었다. 수학은 일단 다양한 유형을 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많은 양의 문제 풀려고 했어요. 윤범군의 수학 공부법은 좀 남다르다. 문제집의 문제를 직접 노트에 적고 푸는 방식인 것인데, 그래서 답지를 제가 확인할 때도 제가 풀었던 노트와 답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집에는 깨끗하게 다 답이 막 OX만 되어 있고 노트에는 엄청 양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문제와 풀이 과정을 적어놓은 노트들, 문제집은 이후에 다시 풀기 위해 남겨두고 노트에 문제를 먼저 푼 다음 문제집에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를 해두는 것이다. 문제를 푼 감이 남아있을 때 저는 바로 답안지를 하게 해서 저의 풀이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답안지를 보고 저는 여기에 그래프로 이용해서 한마디로 그림으로 도형을 그래프로 풀었는데, 이 답안지에 보면은 방정식으로 푸는 게 나와 있어요. 다양한 풀이 방법을 하나도 놓치지 않은 윤범군. 그래서 물론 맞았긴 하지만 그럴 때는 이렇게 풀이 방법이 다를 때는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다른 풀이 방식으로 풀었다고 해서 이렇게 점화를 표시를 해주고, 다시 답안지가 풀었던 방식대로 한 번 더 풀려고 노력을 해요. 답안지에 나와 있는 모든 풀이 많은 더 많은 풀이 방법을 익힐 수 있어요. 나의 풀이 방법과 답안지의 풀이 방법을 비교해서 풀이 방법이 다른 경우는 모든 풀이 방법대로 다 풀어보면서 다양한 유형의 풀이법을 모두 익히도록 노력한다. 문제집 한 번 다 풀고 돌아올 때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그 두 번째 풀 때는 그 두 가지 방법을 한 번 처음 답지를 보기 전에 두 가지 풀이를 전부 다 풀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한 문제집 한 세 번 정도 풀어서 틀렸던 문제가 결국엔 다 맞을 수 있게 한다면은 수학 공부는 될 것 같아요. 노트에 풀고 문제집으로 풀고 다양한 풀이법으로 문제집을 3회 이상 풀면서 문제 유형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질보다 양, 이윤범군의 수학 공부법. 첫째로, 노트에 먼저 문제를 풀면서 문제집을 깨끗이 유지해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고 익힌다. 그리고 나의 풀이 방법과 답안지의 풀이 방법을 비교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풀이 방법으로 문제집을 3회 이상 풀어 유형을 익히도록 한다. 결국 각 과목별 양과 질을 고려한 공부법이 윤범군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윤범군의 경우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잘 몰라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준비했다. 공부의 왕도가 멘토가 되어 멘토링을 진행하는 1:1 밀착 멘토링 프로젝트. 일단 윤범군의 학교 후배들에게 멘티 신청서를 돌리고 받아보기로 했다. 각자 자신의 공부법에 대한 고민을 적는 지원자들. 지원자들의 고민과 희망 내용이 담긴 신청서. 1차로 신청서를 받은 뒤 다음으로는 단체 면담을 해봤다. 네. 멘티로 지금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멘티를 신청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만 한번. 이때 옆 교실에선 윤범군이 면담 내용을 함께 보고 있다. 멘티 신청서와 고민 내용을 함께 들으며 신중하게 멘티를 선정하기 위해서인데,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토로하는 지원자들. 자신이 했던 고민들과 비슷해서인지
윤범구는 지원자들의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 어렸을 때 책을 안 읽다 보니까 또 국어에서 많이 어려운 게 있어서 여러 공부법 알아보고 그중에 괜찮은 게 있으면 좀 저랑 맞는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국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서 항상 시간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데 저랑 고민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 국어는 보통 쭉 잘 나오기보다 변동이 큰 경우가 많은데 고민이 많아지는 멘토 윤범군. 멘티 선정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과연 멘토 이윤범군은 어떤 지원자를 멘티로 선정했을까? 자신이 직접 뽑은 멘티에게 직접 찾아가는 멘토 윤범군.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첫 만남은 학교 밖에서 갖도록 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멘티는 양곡고 1학년 박상규 군. 독서량이 적은 데다 문과인데 국어 성적이 좋지 않아 고민이다. 안녕, 상균이. 네, 맞습니다. 나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금세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멘토와 멘티. 고등학교 입학 초기 다른 성적은 좋은데 국어 성적만 좋지 않다는 공통점 덕분인지 멘토와 멘티는 그새 가까워진 것 같다. 아, 설마 내가 들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난 제가 저를 뽑아 줬다 했으니까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죠. 저랑 상황이 많이 비슷해서 멘티로 제가 선정한 것 같아요. 독서량이 많은 제가 저도 많이 읽을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 옛날 모습이 떠올라서 그렇게 선정한 것 같아요. 본격적인 멘토링을 위해 멘티인 상규군 집을 찾았다. 먼저 멘티 상규군의 공부 환경을 살펴보는데 멘티의 학습 교재 등을 살펴보면서 상황을 점검해보는 멘토. 교재나 환경까지 고려해서 꼼꼼하게 멘토링을 하려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1대1 밀착 멘토링 시작! 멘토 윤범군은 먼저 멘티 상규군의 국어 문제 풀이 방법을 살펴보기로 했다. 문제를 푸는 모습만 봐도 공부 방법이나 문제점이 바로 파악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 해? 채점할 땐? 풀기로 하는 데까지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채점하는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네. 공부를 안 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왜냐하면은 국어 공부는 자신의 풀이 과정, 사고 과정을 필재자에 맞게, 답지에 맞게 고쳐나가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이 없이 문제 풀고 채점하고 아 이거 몰랐구나 하고 넘어가면은 자신의 어떤 그 생각 사고 과정 고치는 그런 시간이 없어서 바로 자신의 국어 공부법을 전수하는 윤범군. 지문에 시간을 매겨. 네. 먼저 7에서 8분 정도에 내 풀자. 그다음 문제를 처음에 한번 좀 빠르게 풀어. 그러니까 실제 수능장처럼. 네. 시간 제한을 두고 만약 풀 때 못 푼 게 있어. 그럼 진짜 찍고 시험장처럼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완전히 자세하게 봐. 이게 제일 중요해. 먼저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한 문단 요약을 해. 한번 읽을 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중심대로 틀려도 되고 상관없어. 비극은 서로 견주어 보는 데부터 나온다. 돼서 나온다. 그런 식으로 두 번째 문단도 요약, 세 번째 문단도 요약,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 여섯 번째 문단도 그래서 한 줄로 전부 다 요약을 하고 지문 전체의 내용을 네가 생각하는 주제를 한번 요약을 해. 한 줄로 한 줄 요약을 해. 지문은 문단별로 한 줄 요약을 한 뒤 마지막으로 지문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한다. 이 방법은 두 사람처럼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아 지문 이해가 쉽지 않은 학생들이 지문을 깊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쭉 보면은 그냥 이 내용이 잘 들어오고 그런가 봐. 근데 나는 지문을 만약에 손을 안 쓰면서 읽으면은 집중력이 흐트러진 경향도 가끔씩 있더라고. 그래서 예컨대가 나오면은 예컨대 네가 말하기는 그래서 동감을 치기도 하고 그 다음 또 비교 대조하는 지문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향당은 춘향이 간주어 보고 하면 향단은 1, 춘향이 2 하면서 그냥 기호로 표시했던 것 같아. 춘향이 라는 설명이 쭉 나오면
향단위는 찍 밑줄 긋고 다시 또 향단위는 저가 갑자기 뭐 일춘향이는 이렇게 밑줄 긋으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은 문제에서도 비교 대조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럴 때 비교를 하기가 편해. 지문을 분석하는데 나름의 방법과 요령이 있는데 우선 비교 대조 지문의 경우에는 비교 대상 각각을 숫자로 적어 도식화하는 방법이 있다. 또 대상에 맞는 글에 숫자를 적고 밑줄을 그어 이해와 분석을 돕는 방법이다. 이해될 때까지 읽어도 돼. 일단 시간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이해한다, 완벽하게. 나는 또 이해를 이렇게 써. 멘토 윤범구는 자신의 방법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다. 이걸 제가 문제를 읽고 주제, 과제, 핵심 내용 이런 거 물어보는 거면은 네가 주관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 나 같은 경우는 핵심 과제를 미리 주관식으로 써. 이 지문 이 선지를 보지 않고 이 글의 핵심 과제는 뭐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선지를 봐. 그 다음에 이 선지가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있잖아. 내가 생각하는 이게 맞고 틀린 이유를 쓰는 거야. 하나하나 다 네 생각을 전부 다 여기다 썼어. 나는 나의 생각을 왜 틀리고 맞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선지 온구 근거까지 정리한 것도 또 비교해보고 지문을 이해하고 분석한 후 주제, 과제, 핵심 내용 등을 묻는 문제를 주관식으로 써본다. 그리고 모든 선택 지문에 정답인 이유와 오답인 이유를 적으면 지문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은 너무 이게 진도도 너무 안 나가고 또 이게 또 다른 과목 하는데 시간을 좀 뺏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 진도도 안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 번 할 때 제대로 깊게 하는 게 진짜 실력이 느는 거라 생각해. 내가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공부는 아 이게 진짜 내 공부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공부 방식대로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비문학. 문학을 예를 들면은 하루에 현대시 조금, 현대소설 조금, 고전시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예를 들어 네 고전시가 부족하면 고전시 기출이 쭉 모아지는 문제집을 사. 그거 고전시만 계속 푸는 거야. 그 문제집 끝날 때 동안은 일주든 그 문제집 끝날 때 동안은 계속 그것만 풀어. 모아지는 게 다 끝났어. 그럼 그때 나서 네 두 번째 부족한 현대 소설로 넘어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제재별로 나누어 부족한 영역부터 집중적으로 온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공부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네가 모의고사 볼 때 현대시기 소설, 시나 소설 무조건 하나씩 나오잖아. 씩딱 나오면 아 얘 내가 진짜 내가 이거 장인인데 소위 말해서 이게 내가 장인인데 하면서 자신감 있게 풀 수 있고 그렇게 깊게 파야 실력이 느는 기분이 든다 해야 되나? 실제로 실력도 늘고 그런 것 같아.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제재별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우선은 현대 문학을 먼저 공부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걸 기반으로 고전 문학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대시 공부하고 고전 시가 공부하고 현대 소설 공부하고 고전 소설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그런 순서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한 영역씩 개념을 정리하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1 밀착 멘토링. 한 번 만나 끝나는 멘토링이 아닌 과정을 지켜보며 멘티에게 맞는 공부법을 제시하는 멘토. 멘토에게 배운 방식을 자신의 공부법에 적용해보는 멘티 상규군. 하지만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 결국 멘토 윤범군에게 SOS를 청해보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 다 물어봐 그 국어에서 선택지의 답의 근거를 쓸 때 그 이유를 아무리 고민해도 잘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나도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난 그럴 때 그냥 네. 끝까지 고민하고도 모르겠으면 헷갈린다라고 쓰고 그 다음 답지를 확인하면서 답지를 그냥 바로 하겠던 것 같아. 선지의 근거를 잘 모를 때 답지를 보고 아 지문에서 이렇게 유추해서도 다 이렇게 답의 근거를 판별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과정이 우리 진짜 공부가 되는 과정인 것 같아. 과정까지도 공부가 되는 멘토링.
공부법은 과정을 통해 터득하고 익혀야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다는 멘토.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 앞서 걸었던 선배의 말 한마디와 격려가 따라오는 후배에겐 그 어떤 방법보다 유용한 정보이자 큰 힘이 될 것이다. 또 다른 공부 방법을 전수받았으니까 이제 이 공부 방식대로 공부를 많이 해서 자 꼭 국어 100점. 다시 목표로 했던 대학에 이 제가 공부했던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크죠. 성적이 오른 건 성적이 오르는 거지만 목표를 이루는 거, 목표를 이루는 게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3년 동안 꿈을 키워왔던 모교를 찾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윤범군. 저의 꿈인 인공장기, 바이오 그런 장기를 만들어서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여러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의과학자가 꼭 될 거예요. 아는 게 많아지니 꿈을 정하는 게 쉬워졌다는 윤범군.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의 빛나는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